영수 확인서 징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영수 확인서. 자, 영수 확인서 언제 받는 거죠? 기준이 달러 얼마? 2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환전의 경우야, 송금의 경우야, 해외에서 타발 송금인데 또 뭐야? 국민인 거주자죠. 그죠? 국민인 거주자의 하나죠. 그래서 징구 대상은 외국인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 오케이? 2번. 외국 통화 또는 외화 수표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영수 확인서를 징구합니까? 안 합니까? 외국 통화나 수표, 지급수단의 경우에, 소위 송금의 경우지, 징구하지 않죠. 그죠? 옳지 않은 거. 답이네. 3번. 당사자는 영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서 외국한 은행에 제출해야 되며 팩스 또는 스캔 방식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다. 오케이. 네 번째, 영수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영수 사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뭐로 간주한다고요? 전부 다 뭐로? 저희 이전 거래. 그죠? 이전, 단순 이전 거래로 간주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전 거래로 간주한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자, 영수 확인서의 조건, 요 조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